하시고 지화자라 놀시고 어둡던 눈을 뜨고 보니 황성궁거지 웬일이며 궁안을 살펴보니 장해 멀리 먼 길에 인당수 추운 몸이 한세상 황후되기 천천 번만 뜻밖이다 어하시오 나를 시오 송천잡해 하도만 반세 심망호패 하도만 반세 구원문도만 만세 오늘 오신 손님도만 만세 우리 어머니도만 만세 천천 만만 뜻밖이다 어하시오 나를 시오 얼씨구 찬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 나절씨구 이렇게 황극전이 춤바다가 되었는데 어떤 한 봉사 눈 못 뜨고 우두머니 있어서 저 구석에서 울고 섰거나 지어 비금주스까지도 모두 눈을 떴는데 저 봉사 어찌하여 눈을 못 뜨는고 그제 황 봉사가 뺑덕이네 요인한 죄로 눈을 못 뜨고 그 자리에 엎드려지며 예 주상을 아뢰리다 예 주상을 아뢰리라 신부원군 행차시여 뺑덕이란 요인을 앞세우고 오시다가 주막에 들떡 잠잘 쩌고 그 여인 유인하야 밤중 도망을 하였는데 그날 밤 우영시여 신부원군 오시란 소리 꽃을 어느 사무처서 명천이 아신 마라 여태 눈을 못 떴으니 이런 처남 없을 놈을 살려주었을 때에서 당장 그 목숨을 끊어 주 심왕후 이 말을 들으시고 인수무가리오 계즉위선이라 네가 네 죄를 아는 고로 시 살리노라 어서 눈을 뜨라 신부 황봉사가 그제야 눈을 뜨는 뒤 마치 총 놓기 좋을만하게 한눈만 떴구나 이런 일을 보더라도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요 저각지가의 필요여왕이다 어찌 천도가 없을 소냐 그때 여심생원은 구원군을 봉하시고 안심뱅인 교지를 내려 정열부인을 봉하시고 부릉촌 승상부인은 별급상사허시고 그 아들을 책품을 구도와 예부상서시키시고 화주승은 불러 울려 당상을 시키시고 젖먹이던 부인들과 귀덕거미는 잔금상을 화동 백성들은 일시 세력을 없앴으니 천천 만만 세를 누리느라 어화여러 소년님네 인간의 백캔 근본 충여받고 또 있느냐 그디야
삐야삐야 알쏘냐 터지 일도지